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오라크 이렇게 쓰게 되고요.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다음과 같이 쓰시게 됩니다. 이때 오라클은 앞에서 소개한 DBMS의 제품명을 얘기하게 돼요. 또는 회사명이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오라클 사의 DBMS인 오라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정확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오라클도 앞에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이 버전이 있다.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오라클 12C라고 해요. C. C는 이제 클라우드인데 얘는 64비트에서 실행이 돼. 이제 근래 이제 그 클라우드 쪽의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제품적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게 된 제품이 오라클 12C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11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64, 32비트를 제공하게 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제 64비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라클 12C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통 이제 32비트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라클 11G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얘는 지금 내가 홈워크 줄 테니까 반드시 한번 꼭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가면 거의 다 오라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오라클의 버전 자체가 어떤 버전을 쓰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제약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홈워크로 한번 각 버전 출시 연도랑 언제 버전이 나왔고 그 버전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DBM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통 그 단위 자체는 테이블이야. 단위가. 단위는 이제 테이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들이 다 모여. 자, 모이면 우리는 DB, 앞에서 소개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지. 다시 한번. 테이블이 모이면 뭐가 된다? DB가 돼. 데이터베이스. 자,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통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지, 그 안에다가. 선생님, 알겠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게 돼? 테이블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야구라고 하는 야구 DB를 하나 만들어. 보통 이렇게 드럼통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야구 DB를 만들면 그 안에는 테이블이 있게 되는 거지, 테이블. 뭐, 선수에 관련된 테이블. 그리고 팀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지. 뜨죠. 알겠나? 처음에는 이 개념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뭐를 먼저 만드나? DB를 먼저 만들지, 데이터베이스를.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테이블을 생성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그 며칠 동안 이 테이블만 가지고 계속 저희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테이블은 테이블에 대한 이름이 있어. 즉 영문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어권을 쓰기 때문에 한글명이 있다는 거지.
보통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될 때는 이 영문명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한글명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저희가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영문명으로 테이블명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글명으로 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서 테이블이다라고 하면은 DEBT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테이블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일단 여기 그 가로축으로 돼 있는 게 있지. 얘를 뭐라 그래? 컬럼이라고 그래. 컬럼. 컬럼. 그러면 이제 컬럼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죠. 이렇게 세로축. 네. 그 컬럼에 보면은 각 컬럼에 대한 뭐가 있는가? 얘는 컬럼명이야. 이 컬럼명도 보면은 한글명이 있고 영어명이 있지. 무슨 얘기냐면은 부서라고,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은 한글로 컬럼명이 부서 번호가 되고 영어로는 NO가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컬럼과 컬럼이 있고 그 컬럼에 대한 각각 뭐를 갖게 된다? 컬럼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면은 100, 경리부, 서울.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데이터에 관련된 영역의 한 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한 줄을 행이라고 해, 행. 로우라고 하지, 로. 행. 로우라고 한다. 다시 한번, 테이블은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테이블은 한글명과 영문명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테이블의 안에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 테이블에는 컬럼이 있게 돼. 그리고 각 컬럼에 대한 명이 있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각 컬럼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한 라인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행이라고 부른다. 그럼 결론은 이제 행과 컬럼으로 테이블은 구성이 되게 돼요. 현재 앞으로 저희가 이제 뭐 앞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요. 첫 번째는 뭐 이런 걸 해보지. 이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거야, 저희가. 그럼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필요해요? 일단 컬럼에 대한 명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할 거야. 여기서부터는 데이터지. 그리고 이제 실제 만들려고 그러면 컬럼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저희 가지고 만들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이블이 어떠한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게 뭐 행이다, 로다, 컬럼이라고 하면은 테이블 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칭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